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독하는 중에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에 담긴 모든 재앙을 다 겪은 후에야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시간이 절대 짧지 않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으로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8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64일 요한계시록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 지역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요한계시록 17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요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외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판모섬이며 등장인물은 사도 요한입니다. 드디어 일곱 천사가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이전의 일곱 나팔 재앙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재앙입니다. 일곱 나팔 재앙 때에는 3분의 1이 해를 입었지만 일곱 대접 재앙 때에는 그 범위가 전체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이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재앙이 아니라 오직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과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내려진 재앙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앙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비방하여 스스로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일곱 대접 재앙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자 그 물이 피가 됩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자 해가 사람들을 태웁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자 사람들이 병과 종기로 신음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됩니다. 즉 전쟁을 위해 악한 영들이 그 세력을 모은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큰 지진이 나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일곱 대접 재앙으로 세계의 문명은 모두 파괴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을 당하고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9장 5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섭경으로 큰 음녀 즉 바벨론의 심판 선언과 멸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큰 음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으며 사치스럽게 꾸미고 가증한 물건 그리고 음행의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음녀인 바벨론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악한 형상들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황충,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 13장에 나오는 열뿔과 일곱 머리의 짐승, 그리고 어린 양같이 두 뿔 달린 짐승, 16장에 나오는 개구리 같은 세 개의 더러운 영, 17장에 나오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리고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큰 음녀, 곧 큰 바벨론은 가까이는 당시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이 결국은 바벨론처럼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큰 음녀의 진정한 실체는 거대한 세력으로 존재하는 사탄의 왕국이었으며 이들이 온 세상을 지배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는 최후에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될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짐승을 탄 여자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여인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모든 성도를 해하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요한에게 놀라지 말고 이 여인이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때의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짐승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며 지금은 죽은 것 같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무저갱에서 올라와 세상을 지배하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짐승은 잠시 세상의 권세를 받은 듯하나 최후의 전쟁 때에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이기시고 그와 함께한 이들이 승리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결국 음녀는 자기가 탄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의 심판이며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천사에 의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천사의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선포 이후 요한에게 또다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크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며 그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기에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첫째, 땅의 왕족들처럼 땅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애가가 시작됩니다. 애가를 부르는 이들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로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는 땅의 상인들이 애가를 부릅니다. 이는 바벨론으로 인해 부귀 영화를 얻었던 땅의 상인들과 무역품들을 이송하며 부를 쌓았던 선장, 성객, 선원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무서워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벨론에 대한 최종 심판과 멸망이 선포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바다에 빠지면 다시 뜰 수 없는 맷돌처럼 바벨론의 멸망이 완전한 멸망이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